안녕하십니까. HTML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HTML 문서 가지고 반응형 웹을 만들어보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반응형 웹이란 걸 알아볼 텐데요. 하나의 HTML 문서를 다양한 디바이스라고 하면 PC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모바일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태블릿 환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의 웹 문서를 가지고 웹 문서가 다 정상적으로 PC와 모바일과 태블릿에 정상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응형 웹사이트의 개요입니다. 자, 최근 들어 다양한 디바이스가 등장을 했어요. 왜 등장을 했냐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소형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근데 생겨난 건 좋은데 생겨날 때마다 해상도와 크기가 너무 많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웹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에 맞춰서 모든 디바이스에 맞춰서 웹사이트를 별도로 다 제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난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고자 웹 문서는 그냥 하나만 그대로 둬요. 등 대신 CSS 파일을 갖다가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여러 개 만들어서 각 디바이스에 맞게 다 대응을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의 HTML 문서를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거다? 반응형 웹이다 라고 개요를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형 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형 웹 코딩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만들 때 무수히 많은 컨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컨텐츠에 대해서 속성을 다 달리주는 공수가 많이 들어갈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CSS만 분기시켜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패드++로 작업을 할게요. 자, 먼저 HTML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이 문서는 HTML이라고, 그 다음에 HTML 태그 닫고요. 그죠? 자, 저장 한번 하고 갈게요. 저장하는 건 여러분들이 작업 폴더 적당한 곳에다가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확장자는 HTML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헤드가 닫는 태그 헤드로 닫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body 있어야 될 거예요. body 닫는 태그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노트패드에서 그 탭이 여러 개 이렇게 생기죠. 문서마다. 탭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분할 창으로 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두 개 분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예. 자, 여기 한 개 빼먹은 있는데 덕타입이 빠졌죠. 이 문서는 HTML이라는 덕타입이 빠졌습니다. 여기다가 느낌표 하나 달아주고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에다가 나는 뭔가 작업을 할 거죠. 그죠? 자, 바디에다가 뭐 division 태그로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아이디를 뭘로 줄 거냐면 랩으로 줄까요? 컨텐츠로 줘도 랩으로 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주시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디비전은 아이디를 헤더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섹션이라고 할까요? 자, 세 번째는 포터라고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머리와 그 다음에 컨텐츠와 꼬리 포터만 남겨놓고요. 자, 너무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헤더라고 타이핑을 하나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섹션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줄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작업.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은 스타일 태그를 이용하면 되겠죠. 스타일 태그 주시고요. 자, 먼저 가장 먼저 할 거 이 랩을 갖다가 설정을 할게요. 자, 랩. 자, 아이디 선택자니까 어떻게 해요? 샵 붙이면 되겠죠. 샵 붙이고, 야, 랩은 너는 성격이 이래 이래하고 어떻게 되면 돼. 그래라고. 그렇게 CSS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아이디 속성, 아이디 선택자, h헤더. 헤더 너도 어떻게 하면 돼.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섹션인가요? 네, 섹션. 됐죠. 자, 다음에 푸터도 있네요. 네, 푸터. 네,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랩 설정부터 해볼게요. 자, 위드. 가로 사이즈 몇으로 할까요? 한 800px 정도 줄게요. 됐습니다. 자, 다음에 좀 표시나게 보도 값 좀 줘볼게요. 보도는 1픽셀에 솔리드에, 저기, 컬러는 CC, 회색입니다. 요런 정도로 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진을 어떻게? 0에 오토로 줘볼게요. 자, 0에 오토 뭐예요? 값 두 가지만 줬으니까, 값 두 가지만 줬으니까 요 두 개 재활용되죠. 그래서 얘가 탑하고 바텀 0, 0 주는 거고요. 좌우, 오토니까 좌우 같이 균등하게 2분의 1씩 나눠 가져서 가운데 정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예, 그러면 요 정도로 좀 크게 볼까요? 예. 자, 가운데 정렬이 됐습니다. 브라우저가 작더라도 가운데 정렬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800px로 유지됐고요. 자, 다음에 헤더입니다. 헤더도 마찬가지로 위드를 100% 줄게요. 그러면 얘를 감싸고 있는 랩이 800이니까 800 꽉 차겠죠. 그 다음에 보더 솔리드, 네, 이 정도 줄게요. 자, 지금 이런 속성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좀 재활용해서 대로 붙여넣기 할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이제 헤더, 섹션, 푸터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이 환경이 모바일이면 어떻게, PC면 어떻게, 또는 태블릿이면 어떻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미디어 쿼리를 이용하겠다. 미디어, 그 다음에 스크린. 스크린일 때, 그리고 엔드 연산자 이용하고요. 함수 맥스 위드 어떻게 767픽셀일 때는 어떤 걸 적용하겠다라고 주는 겁니다. 아이고, 조금 키울까요? 네, 이렇게요.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다. 이게 모바일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가 PC 그 다음에 아 여기가 타블렛이 되겠네요. 태블릿 여기가 PC 네,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설정을 다 따로 하나씩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먼저 아까 우리가 뭐로 했죠? 랩을 했네요. 자, 랩. 야, 랩 너는 이 정도 사이즈면 아이디 선택자 랩. 넌 이 정도면 어떤 속성을 가져?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빨간색 16진수로 빵 FF 빵빵빵빵 빨간색을 가져. 다음에 폰트 컬러 너는 하얀색을 가져.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블릿일 때는 민 사이즈 이거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최소 사이즈가 몇? 767이니까 768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768픽셀이고 그 다음에 엔드
최대 사이즈. 자, 아까 최대 사이즈 몇이었죠? 959네요. 최대 사이즈는 959. 959. 즉, 768서부터 시작해서 959 사이즈일 때는, 자, 백그라운드 랩의 속성 재활용할게요. 재활용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너는 빨간색이지 마. 어떤 거? 녹색으로 해. 그리고 컬러는 그냥 저기 하얀색으로 해줘. 그죠? 자, 다음에 PC 볼게요. PC는 맥스가 아니라 민만 있으면 되겠죠? 최소 사이즈가 아까 위에 태블릿이 959까지 갔죠? 그러면 얘는 950, 아이고, 962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960. 최소가 960이니까 960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사이즈는, 그죠? 바탕을 어떻게?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파란색으로 해줘. 자, 다 설정이 된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모바일일 때, 그러니까 최대, 가장 커봤자 767, 767 이하겠죠? 이하일 때는, 랩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해줘. 다음에 태블릿일 때768 이상이고, 그죠? 최소가 768이니까. 그리고 최대가 959예요. 768서부터 959 사이일 때는 바탕색을 녹색으로 해줘. 다음에 PC 환경. 가장 작은 게 960이니까 962 이상인 녀석에서는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파란색으로 해줘.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파란색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줄을 보면 빨간색이고요. 그다음에 녹색이 나왔고요. 자, 근데 요거를 사이즈가 800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어딨죠? 예, 네, 요거를 좀 줄여볼게요. 800으로 하지 말고 퍼센테이지로 80%로 할게요. 그럼 브라우저 크기에 항상 80% 되겠죠? 예, 이렇게 보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조절을 해보면 빨간색, 그다음에 녹색, 그다음에 커지면 예,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환경이 CSS에 따라서 환경 설정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자, 그러면 미디어 쿼리가 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디바이스의 특징을 이용해서 CSS를 분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의 HTML 문서를 가지고 다양한 출력 장치에 맞게 CSS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미디어 규칙이죠. 미디어 규칙, 스크린, PC죠. PC일 때, 그죠? 스크린 모드일 때, min width 960. 어떤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어요. 딱 브라우저가 있는데, 이 브라우저의 최소 사이즈가 960픽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라. 이렇게 보여라. 이게 PC 환경. 그죠? 커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970. 이어도 이 CSS를 쓰는 거예요. 어떠한 이런 CSS를. 다음에 보면 미디어 규칙. 스크린을 또 쓰는데, max width. 최대가 767이래요. 그래서 어떠한 스마트폰에서 접속을 했는데 이 스마트폰이 갖는 최대가 767인가 봐요. 767 이하, 예를 들어서 500, 400, 그죠? 그런 그 스마트폰에서도 요 CSS를 쓸수 있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최소가 768과 최대가 965 브라우저에서는 이 CSS를 쓰겠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떠한 크기를 단계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767 가로가 767 이하면 어떠한 CSS 이런 CSS를 쓰겠다. 그다음에 768서부터 시작해서 959까지는 어떤 거 이런 CSS를 쓰겠다. 다음에 960서부터 무한대로 커지는 브라우저는 어떤 거? 이런 걸 쓰겠다. 그래서 크기별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보통 일상 통상적으로 모바일 환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가 태블릿 환경이 될 수가 있고, 얘가 PC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분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PC용 및 스마트폰용 웹사이트 제작이라고 했고,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PC용, 태블릿용, 그다음에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데, 요게 이제 제가 실제로 브라우저를 사이즈를 줄이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모바일 환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태블릿 환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PC용 환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보면 가장 상단에는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뷰포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제대로 보이게. 자, 요거는 근데 약간 수정을 할게요. 메타 태그를 같이 이렇게 쓰는 거는 좀안 좋은 케이스고요.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조금 더 권장되는 사양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분기를 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크린의 스크린, 그리고 엔드, 맥스 위드, 가장 큰 값이 767일 때는 어떠한 속성을 적용을 해라? 랩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녀석의 백그라운드는 빨간색이고, 폰트 컬러는 하얀색으로 해라. 아니다. 스크린이고, 그죠? 민 위드, 가로 사이즈가 최소가 768이고, 최대가 965인 사이즈, 를 갖는 디바이스 장치, 브라우저 크기에서는 백그라운드를 어떤 거 녹색, 그다음에 컬러, 폰트 컬러는 하얀색으로 해라. 아니다. 미디어 규칙을 쓰는데 스크린이고, 그죠? 엔드, 그리고 위드, 가로가 960 이상이에요. 민 위드니까 최소가 960. 그죠? 최대는 정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무한대겠죠. 그럴 때는 백그라운드를 파란색으로 하고 그 글자색을 하얀색으로 해라. 이렇게 세 개로 분기를 해놓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나머지 요소에다가 쭉다 이렇게 그 CSS 속성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디비전, 전체적인 HTML 구조는 간단해요. 디비전으로 랩으로 이렇게 디비전 태그를 줬고요. 그 안에다가 헤더라는 디비전을 나눠놨고, 랩이라는 디비전을 줬습니다. 다음에 컨텐츠 랩이라는 이렇게 컨텐츠를 줬고요. 다음에 푸터라는 디비전을 줬습니다. 이렇게 줬는데 결과적으로 미디어에 의해서 어떤 걸 바꿔요? 랩만 바꾸는 거죠. 랩이 누구예요? 전체를 감싸고 있는 디비전이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랩의 백그라운드가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으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브라우저 크기가 지금 작죠? 그죠? 그러면 이 작은 거는 767이야. 맥스 가장 커봤자 767. 767 이하인 녀석에서는 빨간색으로 적용을 해라. 그래서 지금 바탕이 빨간색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브라우저를 약간 키워볼게요. 키워서 768과 959 사이에 들어오면 바탕이 녹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폰트 컬러, 글자색이 하얀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약간 키우면, 이렇게 녹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사용한 데가 태블릿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고 가장 작은 게 960이래요. 이제 960이니까 민 위드가 960이니까 960 이상일 때는 바탕이 파란색이고 글자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좀 키워볼게요. 키우면 이렇게 파란색 되죠. 그죠? 요게 PC 환경일 때 브라우저가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 규칙을 이용해서 미디어 각 디바이스 장치에 맞게 우리가 속성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우리가 반응형 웹이라고 그러고요. 미디어 쿼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이 100%, 그러면 나는 웹 문서를 하나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분기를 다 태워서 미디어 쿼리로 반응형 웹을 다 만들겠다.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방법이 가장 베스트한 방법도 아닙니다. 요 방법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예제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 줄만 코딩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어떤 웹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바일 환경일 때, 태블릿 환경일 때, PC 환경일 때, 여기다가 무한히 많은 코드를 계속해서 입력을 하셔야겠죠. 우리 해야 되겠죠. 그죠? 즉,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HTML 코더 입장에서 보면, 한번 예전에는 한번 작업을 했던 걸 갖다가 어떻게 곱하기 3을 해서 3배 이상의 작업 공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다양한 디바이스의 크기, 가로 사이즈가 다른 녀석이 나올 텐데, 그런 녀석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여기서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767에 959라는 사이즈가 아이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이즈일 거예요. 근데 아이폰도 요즘에는 큰 사이즈 아이폰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또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이 가장 베스트한 방법도 아니고 꼭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페이지 따로, PC용 페이지 따로, 웹 서비스를 아예 따로따로 가지고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두시고 이 방법이 편하시다 싶으면 이런 방법을 쓰시고요. 아니면 나는 모바일 페이지를 따로 만들겠다. 모바일 웹 서비스를 따로 만들겠다. PC용 웹 서비스를 따로 만들겠다. 그렇게 따로따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자, 지금까지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반응형 웹사이트는 별거 아니죠. 반응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미디어 장치, 다양한 디바이스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CSS를 어떤 걸쓸 것인지, 어떤 속성과 속성 값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게 바로 반응형 웹입니다. 그래서 개요나 작업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수가 3배 이상 들어갈 수가 있죠, 작업자의 공수가. 그래서 꼭이 방법이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꼭 상기를 하고 프로젝트에 맞게, 성격에 맞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